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 담당 서팀장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임영웅이 출연한 오리지널 살균 얼음정수기 세티나의 광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10일 기준 200만 뷰를 넘어섰는데요. 지난달 3일 이 영상이 게시된 지 38일 만입니다. 임영웅은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홍보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유는 영웅시대의 든든한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쌍용차는 물론이고 신사복, 세정 웰메이드 등의 광고 삽입곡을 음원으로 발매하는 등 광고주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모델입니다. 제가 광고주 입장이라고 해도 임영웅을 무조건 모델로 섭외할 것 같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 영상 조회수가 벌써 2,400만 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4일 2,300만 뷰를 돌파한 지 6일 만에 100만 뷰가 추가된 거예요.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4천만 뷰를 넘어서지 않을까?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브랜드 키싱아트가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키싱아트는 임영웅의 생일인 6월 16일 해피 영웅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해피 영웅데이에 키싱아트 선글라스 제품을 구매하면 임영웅의 탄생석 안경줄 겸 마스크걸이를 추가로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4명에게 임영웅 미공개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증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른 키싱아트로 달려가야겠네요. 다음 네 번째 소식은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팬클럽 영웅시대에서 전국의 이벤트 카페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영웅시대 윗 히어로 서울, 경기, 울산, 부산에서는 오는 16일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12일부터 16일까지 각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카페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서울 종로구, 부산 남구, 울산 울주군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팬클럽 측에서는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임영웅 컵홀더, 페이퍼 슬로건, 부채 등을 무료 나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꼭 방문하셔서 임영웅 굿즈를 득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임영웅의 공식 팬클럽 영웅시대는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성금 약 3,700여만 원을 전달하며 나눔 리더스 클럽에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서울, 경기, 강원, 제주 지역까지 많은 팬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이번 성금은 저소득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